유튜브에서 8K 동영상을 8K 화질 그대로 이 가벼운 랩탑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신동댕동 신동입니다. 자, 이번에 갤럭시북 2 프로 그리고 갤럭시북 2 이렇게 삼성 랩탑에 처음으로 인텔 아크 모바일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죠. 사실 조금 늦었지만 제가 사용해본 인텔 모바일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현재 출시된 제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. 제가 사용한 갤럭시북 2 프로에 세계 최초로 인텔 아크 A350M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갤럭시북 2까지 인텔 아크 그래픽을 적용을 했죠. 특히 전력에 민감한 랩탑에서 인텔의 CPU와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간의 전력을 최적화해서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전력 효율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도 처음 간단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솔직히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상당히 만족했습니다. 갤럭시북 2 프로와 같이 경량화 랩탑에서 내장 그래픽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외장 그래픽 옵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. 벤치마크 기준으로 내장 그래픽 대비 성능 향상이 20%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. 이 정도의 성능 향상?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. 근데 역시나 첫 그래픽카드는 모든 제조사가 한 번씩 거치는 건지 드라이버 최적화 이슈로 실사용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조금 성급하게 나왔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OS에서 그래픽 이름조차 제대로 뜨지 않고 또 재성능을 내지 못해서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수준의 실제 성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죠.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. 초반에는 뭐 드라이버 지원 문제로 일부 소프트웨어는 충돌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진짜 제가 사용하면서 이렇게나 자주 업데이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업데이트를 계속 하더라고. 지금은 벤치마크 정도의 성능 차이도 실제 사용하는 앱에서 체감이 될 정도 최적화된 앱들도 빠르게 뭐 돌아가고 있는 정도입니다. 사실 이 인텔 아크 A350M은 인텔 아크 A 시리즈 라인업 중 가장 하위 모델이기도 하죠. 애초에 고성능보다는 전력 효율과의 밸런스를 좀 염두에 두고 경량화 모델에 적용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탑재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막 못하던 뭐 AAA 게임을 할 수 있거나 뭐 4K 영상 편집을 한다? 이거는 뭐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근데 하지만 인텔 아크 그래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부 용도에서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특징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. 어떤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빠밤! AV1 코덱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. 현재 HEVC 혹은 H265 코덱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. 뭐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영상 촬영을 해본 분들은 이 코덱명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봤을걸? 맞아. 이런 코덱의 일종으로 AV1이라는 오픈소스 코덱이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뭐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서 뭐 유튜브, 넷플릭스에서도 이미 AV1을 통해 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죠. H265 대비 30% 정도의 데이터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라서요.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게 인텔 아크 A350M이 이 AV1 코덱의 인코딩과 디코딩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그래픽카드라는 거죠. 이제 대충 감이 오죠? 진짜 간단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튜브에서 8K 동영상을 8K 화질 그대로 이 가벼운 랩탑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다른 랩탑에서는 이게 엄청난 프로세서 점유율로도 제대로 재생이 막 힘들어요. 그래서 간신히 그냥 HD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는 8K 와 아무튼간 하드웨어 디코딩 지원으로 원활하게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갑니다. 빠밤! 게임 그래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레이트 레이싱을 위한 하드웨어 유닛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. 레이트 레이싱 연산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유닛이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솔직히 인텔 아크 그래픽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갤럭시북 2 프로의 경우는요. 레이트레이싱까지 사용하는 게임을 돌릴 체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 요소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. 상위 라인업에서 이게 정말 의미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빠밤!
인텔 딥 링크라고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간 전력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인텔 딥 링크 하이퍼 인코딩이라고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모두를 동시에 사용해서 영상 인코딩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있는 거죠. 이 기존에는 아무래도 단일 그래픽만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리소스 활용도가 떨어지고 뭐 당연히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제 랩탑이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그냥 한 번에 영끌이라고 하잖아. 다 모아가지고 인코딩 속도를 팍 하고 높여준다는 거지. 이게 재밌었던 게 지원 소프트웨어에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다빈치 리졸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갤럭시북 2 프로가 다빈치 리졸브를 상시 사용할 정도의 리소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요 대략 한 40% 이상 프레임 처리 속도를 보여줬다는 거죠. 실제로 영상 편집까지도 할 수 있는 체급의 제품에 인텔 아크 A700번대 제품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는 거죠. 기존에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랩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. 아무래도 이 경량화 랩탑에 우리가 기대하는 두께와 무게 그리고 뭐 절전 모드에서 1초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인스턴트 웨이크, 썬더볼트 4 포트, 뭐 그리고 와이파이 6, 하나 더 얘기하자면 12세대 최신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까지 그냥 랩탑 살 때 하나하나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살 필요 없이 인텔에서 제조사에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이드를 주고 그 조건에 충족한 랩탑에만 주는 백지라는 거죠. 그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건데 인텔 이보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서 여기에 기존 경량화 랩탑에서 아주 아쉬운 부분이었던 별도의 외장 그래픽을 통한 좀 더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제 인텔 아크 그래픽이 탑재된 랩탑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량화에서도 뭐 그래픽 작업까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, 점점 더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정화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앞서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로 많은 업데이트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은 뭔가 하드웨어 성능을 뭐 100%까지 끌어내서 쓴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아 최적화하고 있구나, 이 단계에 있구나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다만 인텔 아크 그래픽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기술 중에 실제 사용하면서도 체감이 될 만한 주요 기술들을 간략히 소개했었는데요. 뭐 대다수의 용도인 유튜브와 뭐 넷플릭스 시청 그리고 뭐 영상 편집하는 과정 뭐 또 게임까지도 이게 외장 그래픽 카드가 존재함으로써 더 가능해지는 영역들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. 이미 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방향성도 맞다고 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갤럭시북 2 프로를 인텔 아크 그래픽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 제품을 꼭 사라? 이거 너무 좋아! 대박이야! 이런 말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성능을 제대로 내줘야 하는 고성능 랩탑과 또 데스크탑 그래픽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. 특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크에서 측정된 스코어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성능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?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얼마 전에 인텔 아크 A700번대 시리즈 그래픽에 대한 소식도 뭐 들려오잖아요. 랩탑에 적용되면 그때 또 빠르게 사용해보고 지금의 기대 대비 어떤지도 제가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. 안녕. 한 번도 안 만졌네. 보여드릴게요. 자, 짠짠. 근데 진짜 가볍다. 그렇지. 경량화 랩탑에 오히려 이게 더 무거운데? 아, 그렇지. 맞네. 얘가 더 가벼울 수밖에 없지. 아유, 가볍다.